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다 되는 싱어송라이터, 기질은 물론 비주얼, 퍼포먼스, 애교, 예능감까지 아이돌 기질까지 갖춘 최고의 싱어송라이돌 정세훈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컴백이라서 본인의 색채를 가득 담은 곡들로 새 앨범을 꽉꽉 채웠는데요. 정세훈 씨와 함께 새해 첫 금주의 인기가 탑10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세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고 귀엽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귀엽게요?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에이. 9개월 10개월 정도는 그래도 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1년이 훌쩍 그쵸. 넘었잖아요. 맞아요. 1년 8개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동안 예 많은 곡 작업을 했겠죠? 많이 하고 있었죠. 예, 많이 예, 하고 예. 또 이번 앨범에 엄청 많이 실었고.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이 정도 실을 거면 정규를 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정규에 예. 예, 다다른 그런 곡수인데. 그렇죠. 그래도 또 미니 앨범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2024년 예. 이제 첫 예, 인기가요 톱10은 우리 정세훈 씨와 함께 하게 됐는데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음악 작업하다가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계획이라든지 올해 뭐 소망이라든지 아, 올해 소망 예, 새해 소망 뭐 빌었어요? 아 일단 저는 뭔가 개인적인 약간 생각으로 되게 진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예. 뭔가 얘기를 하는 순간 예. 내가 이걸 이루고 싶은 약간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말하지 말까요? 그래도 말해야죠. 아 그래도 말을 해본다면 아, 그냥 동기부여 약간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다시 하면 되죠 동기부여. 아... 일단은 저는 해외로 한번 여행을 일단 혼자 한번 가보고 네네, 싶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어려움들을 많이 좀 직면해보고 싶은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왜 해외여행은 왜 꼭 어려움과 맞닥뜨릴 거라 괜히, 생각해요? 예. 선입견이에요. 아, 그렇죠. 선입견이긴 한데 그게 약간 로망 있잖아요. 네네. 뭔가 해외에서 예. 뭔가 뭐 이렇게 입국 심사라든지 아.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예. 이걸 역경을 이겨내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네네. 로망이 있나 봐요. 아 그래서 그 아니 근데 그런 소망이라면 또 네. 바로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이석훈 형님이나 아. 예, 고영배 형님들하고 네네. 캠핑 아니라 아, 그냥 그쵸, 해외로 그쵸. 이렇게 예.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아, 누군가가 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직면할 것 같기도 하고 형들이 제일 큰 산일 수도 있어요. 형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진짜. 아니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여행이 됐든 아니면 뭐 컨텐츠가 됐든 네네. 이 소망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파이팅. 예. 네. 자, 오늘은 정세훈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우리 정세훈 하면 독보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싱어송라이터와 아이돌을 합한 예, 싱어송라이돌.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싱어송라이더 이번에 수록곡도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사랑받았던 분 누가 있는지 또 요즘에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르는 가수는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차트를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추억의 싱어송라이터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데뷔 20주년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주를 와. 노래하는 윤하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윤하 사건의 지평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세윤 씨가 있지만 정말 20년 전에 윤하 씨 제가 만났을 때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네. 작사 작곡도 너무 잘하고 아, 그쵸, 와, 네. 이런 친구가 있나 그쵸. 막 너무 막 설레고 놀라웠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예, 20주년이 됐어요 윤하 씨가. 와, 이 곡도 그쵸. 윤하 씨 자작곡입니다. 지금 이 곡도 사건의 지평선 예, 자작곡인데 예.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가사로 녹여냈습니다. 예, 사건의 지평선도 우주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역주행까지 큰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곡인데 세훈 씨는 이번에 가사 작업할 때 네. 어디에서 주로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앨범을 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생겼을 때 예. 그럴 때 앨범이 좀 만들어지고 네.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 그냥 하나의 가사로 다 쓰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주변 인물과의 뭐 대화라든지 그쵸, 뭐, 예, 그런 뭐 요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 네 맞아요. 예. 또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뭐 얘기를 듣는 거라든지 아. 이런 간접적인 거에서도 되게 네. 많은 영감을 받아요. 네 뒤에 또 앨범 수록곡 이야기가 있으니까 차차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 7년 차. 예, 7년 차 가수입니다. 예, 음악 방송에 이제 나가면 7년 차 정도 되면 네. 선배가 더 많아요? 후배가 더 많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글쎄 제가 이번에 또 이제 1년 8개월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까지 경험상은 그래도 후배가 조금 더 많았어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면 거의 약간 반반 예. 느낌이라든지 중간 느낌? 와, 근데 정세훈 씨도 그때 데뷔했을 때 나이가 참 어렸는데 그쵸, 요즘에는 예. 2008년생, 2009년생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의 예, 그쵸. 아니 이제는 거의 그 저는 그래도 아직 그 주민등록 번호가 예. 뒤에 1로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이제 3, 4로 시작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그렇죠, 많이 있다 3, 4. 예, 근데 이제 활동은 예. 8, 9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후배들과의 또 챌린지 기대할게요, 네, 세훈 씨. 네. 네.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7위 공개합니다. 네, 호원대 실용음악과의 자랑이 저라면 네.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의 자랑은 이분입니다. 한국의 브루노마스 이무진이 요즘 싱어송라이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이무진 신호등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곡 진짜 잘 만들잖아요. 너무 이무진 씨 너무 노래 잘하고 그쵸. 예. 서울예대 복도남 그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정말 이제 유명합니다. 예. 근데 또 이제 호원대 자랑 우리 정세윤 씨와 제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 이제 뭐 비투비 창섭 씨 또 김재환 씨 다 있잖아요. 네, 예. 좀 든든하죠. 그렇게 너무 든든하죠. 예. 네. 또 특히 이제 재환이 형이랑은 동기입니다. 제가 그, 예. 동기여가지고 예. 너무 든든하죠. 네. 항상. 예. 이 요즘에도 연락 가끔씩 해요? 최근에도 보고 예. 뭐 물론 뭔가 사적인 것보다 일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뭐 가끔 뭐 축구도 항상 할 때 같이도 자주 하고 그런 여전히 축구를 좋아하시는군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여전히. 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앨범 작업할 때라든지 이번 앨범 듣고 얘기해 준 거 있어요? 그냥 노래 좋다고 또 뭐 그렇게 잠깐만 아니다. 재환 씨도 사실 곡을 너무 잘 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좀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재환 씨는 좋다 좋다 이렇게 응원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항상 이제 평상시에 뭔가 서로에 대한 뭔가 곡에 대한 진득한 피드백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냥 서로 또 상황도 잘 알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파이팅 서로 해주는 정도 예. 그런 정도입니다. 네네. 예. 옆에 또 든든한 동기가 많이 있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리무진 서비스 요즘에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나가고 있는데 꽤 오래전에 우리 세훈 씨는 나갔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거기서 많은 노래들을 불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거기서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다거나 뭐 이런 후보곡들 연습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다행히 그 후보곡을 정하고 나서 보내드렸는데 네. 네. 다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아~ 딱 그냥
그대로 그거, 네, 그대로 다 했던. 야, 그러면 기억이 정말 있어요. 센스가 최고다. 다른 분들은 이제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수정되는 경우가 그쵸, 많았었다고 예. 해요. 와, 아. 근데 정세훈 씨는 보낸 거 그대로 다 오케이. 네, 그냥 다 오케이 있었었어요. 아, 역시. 예. 예, 역시 최고의 또 센스입니다. 세훈 씨. 예. 계속해서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6위 공개할게요.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잔나귀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노래 하나로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밴드 넬의 보컬 김종환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6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6위 공개합니다. 내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인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네. 노래 잘하고 곡 잘 만들고 네. 춤도 뺐을 줄 알고 아. 포뇨 닮은 귀여운 네. 외모로 사랑받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정세훈! 맞습니다. 저 세훈이가 정답이에요. 싱어송라이돌 정세훈이 요즘 싱어송라이터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나의 답들은 좁은 편견 넘어진 건다리를 jump over you want 새로 카테고리 만들어버리지 마 아 진짜 참 곡도 잘 만들지만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죠. 아, 예,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어때요? 녹음실에서 들을 때와 좀 다르죠? 아, 좀 다른 거 느낌 있어요. 느낌 근데. 다르죠. 예. 예, 또 지금 1월이기도 하고 예, 녹음할 때 매돌이었습니까? 그때 겨울이었어요? 예, 겨울이었죠. 아, 아 네네 겨울에 예. 정세훈 퀴즈가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시작할 때 지금 너무 잘 들리는데 네. 약간의 사인처럼 삑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 왜 약간 음방 할 때 그 약간 아, 시작하는 사인처럼 느낌. 그래서 아 이건 잘못 들어간 건가 아니면 아, 의도해서 그래요? 넣은 건가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의도해서 넣은 거는 100%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곡이 또 이 통통 튀는 이런 느낌이 네. 또 뭔가 이삑이라는 소리와 함께 좀 시작되는 곡이 시작되는 같은 아. 느낌을 또 주기에도 좋은 네네네네.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음악 방송할 땐 이 삑 소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없으면은 네.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많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음악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엔딩 포즈를 아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엔딩 포즈 거의 한 10개는 준비하셔야 그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방송사 예. 3사 4사 뭐 예. 하고 싶은 포즈 한 두 개만 네. 부탁드립니다. 저 뭐 약간 이런 거 한번 아 엔딩에 엔딩에 좀 뭔가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렇게 크게 쓰시면 카메라를 좀 넓게 잡아 주셔야 되겠네요. 네, 감독님이 뭔가 이런 거라든지 아, 네네. 뭔가 좀 색다른 거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이렇게 보통 타이트하게 얼굴 바스샷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사이즈 빼서 예, 아, 넓은 엔딩샷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양손을 펼치게 되면 네. 타이트한 샷에는 안 나올 것 그쵸,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다 해볼게요. 네네. 뭐 한번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한번 아, 네. 지금 보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하셨네. 너무 들켰어요. 제가 너무 피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약간 감정 네. 그걸 그대로 약간 네네. 이렇게. 혹시 그때 그 감정으로 엔딩 요정 하고 이러다가 아 망했다 네. 아 내가 이건 아니었는데 라고 했던 적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하면서 아 이거 좀 아 이거 아닌데 이건 너무 했나 싶은 거 네. 아, 그래도 그런 건 없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또 난해한 건 그래도 피하니까 적절하게 네. 그래도 제가 조절을 하니까 네네 예. 아 그래서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까지 실패는 없었다 그쵸 어 그럼 뭐 앞으로도 예. 준비하지 마시고 예, 엔딩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우정아 씨하고의 작업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원래 예전부터 막 선우정아 씨 좋아하고 네, 네, 음악도 네. 좋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어떻게 좀 어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 우선 제가 일단 워낙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시고 네. 워낙 또 뮤지션의 뮤지션인 맞아요. 느낌의 선우정아 씨는 예, 뮤지션이 선우정아님인데 예. 정말 제가 뭐 고등학생 때부터
뭐 어디 수업을 예. 한다 하면 어디 아티스트를 소개해 보세요 이런 수업이 있어요. 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소개해 달라. 네네. 그런 거에 제가 이제 손우정아님을 조사해 가서 항상 뭐 예. 친구들한테 그 이렇게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네. 뮤지션인데 제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또 알고 계시고 이러다 예. 보니까 뭔가 접점이 조금씩 있었어요. 예. 뭐 라디오에서 만난다든지 공개 방송에서 만난다든지 예. 뭐 계속 서로 뭐 팬분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하다가 예. 이제 손우정아님이 저한테 그 버팔로라는 예. 곡을 내셨거든요. 네네. 소띠들을 약간 위한 예. 그런 노래를 내셨는데 예. 거기 이제 피처링을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도 소띠여서. 예. 그때 이제 피처링을 하고 본인 일일 그 일 한번 이제 자유 이용권을 주겠다. 그렇죠. 예. 언제든지 예. 본인을 써라. 예. 하셔가지고 이거 꼭 한번 예. 언젠가 앨범 할 때 써야겠다 하고 아껴두다가 이번에. 지금이다. 예. 해가지고 이제 예. 제가 같이 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다 하고 딱 연락했을 때 선우정아 씨가 또 유독 네. 바쁜 때면은 이게 또 성사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맞아요. 좀 타이밍이 좀 맞아줬어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신 때였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꼭 하고 싶다 같이 네. 네, 또 너무 적극적으로 또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감동이죠 진짜. 네. 다시 한번 선우정아 씨한테 감사 네. 인사. 예. 진짜 뭐 제가 닳도록 너무 좋아한다고 정말 뮤지션으로서 네.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같이 작업하고 나서 더욱더 네. 진한 진짜 팬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최고입니다. 아,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 손우정아 만세. 만세 하면서 하트를 했습니다. 하트 네. 3종 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진짜. 네. 이번 앨범이 정말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8곡이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미리 한 2곡 정도는 우리 콘서트에서 이제 들으신 우리 팬들도 계시겠지만 나머진 네. 모두 신곡이라서 맞아요. 이번 수록곡 제일 빨리 완성된 곡 어떤 곡입니까? 제일 빨리 완성된 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Always 아니지. 제일 곡을 작업했을 때 그냥 쑥 한 번에 작업이 한 번에 된 풀렸던 무슨, 거는 그거는 무슨 거예요? 제일 쉽게 그냥 했던 거. 녹음도 수월하고 예, 4번 트랙에 네. 있는 Perfectly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수월했어요. 그거는 정말 물 흐르듯이 다 이렇게 쑥 뭔가 완벽하게 하나씩 이렇게 예. 그냥 정말 쑥 완성을 할 수 있게 된. 근데 이런 곡들이 나중에 효자곡이 되더라고요. 한 번 또 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금방 완성된 맞아요. 곡들이 너무 좋아서 막 서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완성돼. 예,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마음 편하게 Perfect 틀리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5위 공개합니다. 색 있는 음악을 만들고 개성 있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노래방에서 예, 여성들이 정말 많이 불러요. 특히 이제 분위기 띄울 때. 네네네. 예전이나 뭐 생각하면 노래방 갔을 때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어떤 네. 곡을 주로 불렀는지 기억나요? 저는 2PM 선배님들의 하트비트나 그랬어요. 뭔가 어게인 어게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당시가 들었습니다. 그때였군요. 네네, 예. 맞아요. 그럼 반응은 어땠습니까? 노래방에서 그거 불렀을 때 주변 친구들 뭐 친구들은 뭐 노래를 예. 그래도 제가 친구들보다는 잘했죠. 제 친구들보다는 예. 예, 제 친구들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거든요. 예. 노래 예, 예, 그렇지만 예. 이제 뭐 되게 기죽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았군요 그때도. 예, 저 다음 부르기 싫다 약간 이런 정도 그런 식으로 예, 예. 그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때 어게인 어게인 하면서 춤도 같이 추면서 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춤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었는데 그때는. 노래는 인정받았다. 그쵸, 예, 아 그렇죠. 예. 예. 자우림의 또 다른 명곡은 25, 21가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에서도 또 큰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 마지막 수록곡이죠. 17. 네. 예, 이게 이제 숫자와 관련된 곡이라서 제가 17. 네네. 이 곡은 이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접근해서 쓰게 된 곡인지 17. 숫자로 표기를 하셨는지. 그렇죠. 제가 17에 처음 이렇게 그 K-POP 스타에 예. 나와가지고
벌써 뭔가 세상에 이제 등장을 어떻게 하게 된 그렇죠. 그때 나이인데 네. 이제 사실 진짜 그때의 이야기도 맞지만 뭔가 좀 모두가 되게 모든 것에 사소한 것에 반짝반짝이고 뭔가 익숙하지 않고 모든 게 새롭고 네.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좀 이렇게 썼던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때 생각하면서 쓰니까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아니면 나의 그 예전을 네, 돌아보게 네. 되잖아요. 그쵸. 아 그때 진짜 사투리도 엄청 심하고 저 지금보다도 더 심하고 예예 예. 귀여웠어요. 그쵸. 기타 하나 들고 와서 맞아 뭐 인상적이었어요. 네. 진짜 모든 게 다 낯설고 새로워서 예, 막 예. 그렇게 헤매던 그때 모습이 생각나면서도 예. 되게 뭔가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나의 젊은 날을 생각하면 더 뭉클합니다. 그럼 저하고 만난 것도 17살 이때인가요? 아마 그때쯤이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예. 항상 기타 들고 오고 예 맞아요. 그래서 예. 또 노래도 막 불러주고 아무거나 부탁하면 또 다 다 불러주고 했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 뭐 준비된 어떤 리스트가 없었는데 그냥 노래 부탁하면 해주고 이랬던 너무 재밌게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17이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금방 작업했어요? 아니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 노래는 가사 같은 것도 되게 계속해서 또 고심하게 되고 예. 왜냐하면 이 노래가 사실 모든 게 모든 뭔가 요소 중에 가사가 가장 잘 들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던 그런 곡입니다. 가사 작업은 시간이 예. 좀 걸렸던 곡입니다. 예. 자, 17이라는 마지막 수록곡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5위 공개합니다. 아이들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의 리더 전소연이 요즘 싱어송라이터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정세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방송 끝난 뒤에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정세훈 러브게임 혹은 정세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4위 공개합니다. 하고 신나는 노래 가장 잘 만드는 뮤지션 축제의 왕 싸이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예인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4위 공개합니다. 세븐틴이 음악의 신이라면 우지는 음악 작업의 신입니다. 네. 세븐틴의 프로듀서 우지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4위 차지했습니다. 와 음악의 신인데 음악 작업의 신 예, 우지 씨는 그럴만해요. 대단하시죠. 예. 아니 히트곡도 많이 만들었지만 곡 작업 수 자체가 여기는 정말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을 쓸 수가 있나. 예, 음악 작업의 신 맞습니다. 예. 자 음악의 신 흐르고 있고요. 정세훈 씨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분야의 신이다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게임의 신이다 뭐 있을까요? 저는 약간 뭔가 침착함. 어. 약간 당황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을 살짝 해도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예 맞아요. 그런 걸 좀 자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네. 생방송에는 좀 유리하죠.
그렇죠. 그런 성질이 약간 아무래도 네, 얼굴에 확 티가 나는 사람보다는 네.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좀 늦은 편인데 이렇게 반응이 좀 느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것 같기도 그쵸? 해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아, 저는, 반응이 느린 거예요. 진짜 엄청 당황하긴 하는데 네네.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늦기도 하고 우리 정세윤 씨가 예, 좀 침착합니다. 예, 이런 거에 또 신이라고 인정입니다. 예, 세븐틴이 나나 투어를 통해서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들하고 네. 무박 2일이었나요? 우리 캠핑을 갔잖아요. 네, 맞아요. 촬영 때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때 그 정말 그 세족식을 예. 했거든요. 그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형들이 예. 발을 씻겨 제 예. 발을 씻겨 주셨는데 진짜 예상도 못했고 아예 안 알려주셨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그때는 사실 이제 막 그렇게 막 초반이기도 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세족식 이후로 예. 좀 확 가까워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그래. 발에 좀 제 예. 발을 이렇게 네네. 비록 깍지까지는 안 껴주셨지만 아우 깍지는 또 너무 또 예.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예. 물로 이렇게 해주셨지만 확 그때 가까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17살 때는 선생님 그러니까 심사평을 해주는 선생님과 제자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예능 콘텐츠를 같이 하는 선후배 사이가 된 거잖아요. 더 친해지기도 했고. 네. 예. 석훈, 아, 네, 그렇죠. 형이. 이석훈 예. 씨랑은. 근데 확실히 그 당시에도 예. 뭔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예, 형이었어요. 되게 우리를 뭔가 예. 그냥 이제 동생들처럼 아, 네네. 대해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뭔가 큰 이미지의 변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캠핑? 그럼요. 형들이랑 확실히 편한 네. 것 같아요. 워낙 그래요? 또 이게 이야기도 많이 통하는 게 있고 네네. 또 그래가지고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네. 가보고 싶습니다. 캠핑 장소를 혹시 가보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 네.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는 좋은데. 진짜 무인도 한번 가가지고 이유는요? 왜 무인도 가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생존하고 예, 예. 불 피우고 뭔가 이런 거를 형들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무인도를 가고 싶다. 예, 예. 아니 이번에 뮤직비디오 퀴즈 촬영 장소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에 그 제가 LA에 가가지고 예. 미국에 가가지고 예.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네. 제 인생 첫 미국이었어요. 예. LA로 예, 아마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예쁜 그림을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 사실 LA 하면은 뭐 영화의 본고장이라 날씨가 정말 네. 좋잖아요. 온화하고 그 날씨 말고 이제 정세훈 씨가 느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일단 첫 미국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주변에 되게 겁을 많이 예. 주변에서 줬거든요. 어떤 일단 뭐 입국 심사도 되게 힘들고 빡빡하다. 예, 또 밤에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밤에 갔는데 이제 예. 너무 다 수월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그냥 평화롭다라는 게 가장 좀 인상 깊게 나왔던. 평화로웠다. 예, 다들 정말 그냥 뭐 막 러닝하고 예.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다니고 이러는 그렇죠. 게. 그렇죠. 러닝 아침부터 뛰고. 네, 예, 되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게 예, 음식도 잘 맞았고요. 네, 음식은 뭐 워낙. 네, 다 잘 예. 먹으니까. 저는 다 잘 먹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 LA에서 촬영한 예 해외 로케 뮤직비디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3위 공개. 합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찐 가족 느낌이 나는 트리오입니다. 레전드 힙합 크루 에픽하이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3위 차지했습니다. 플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에픽하이가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했습니다. 에픽하이는 콘서트 그 포스터를 굉장히 재치있게 패러디하면서 우리를 기대하게 하잖아요. 예, 영화 바비를 패러디해가지고 에비 맞아. 저 봤어요. 포스터. 근데 정말 그 거기에 찐 진심을 담는데요. 항상 그 패러디에 막 회의를 그 제일 많이 한대요. 예, 네. 이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또 이 예능감 하면 우리 세훈 씨가 어디 가도 빠지질 않습니다. 아유, 예능 많이 했죠.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막 요리하면서 토크하는 것도 그쵸, 하고 예. 막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로. 그렇죠. 뭐 네.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탐나는 예능 있으면 좀 어필해 주세요. 아, 저는 근데 야외에서 하는 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실내보다는. 네, 야외에서 네. 뭔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이런 네.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가. 그래서 뭐 캠핑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 네, 그리고 음악, 뭐 음악. 버스킹하는 네, 거. 음악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네. 요리라든지 네. 이런 거 다 좋아. 근데 요리도 약간 야외가 더 잘 맞아요. 실내보다는 네. 아 야외에서 요리하기가 힘든데 사실 그리고 정세윤 씨는 여러분 우여곡절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좀 뭔가 좀 약간 장치가 조금 그죠? 약간 힘들고 해도 이제 그걸 또 잘 극복하고 하니까 맞아요. 당황한 거 티 안 나고. 저 또 정글의 법칙 갔을 때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야 그거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이돌 친구들이. 네, 그 뭐 쉽지 않았는데 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약간 좀 본인이 이상한 건 알죠. 이런 그런 건가? 약간 좀 그런 고난, 고난과 이런 것들을 네. 좀 즐기는 것 같아 정세윤 씨가. 그런 건가요? 예, 예.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네, 맞아요. 한번 크게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리는. 다시는 이제 여러분 그래도 뭐 이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우리 정세윤 씨 앞으로 많은 예능에 캐스팅 예,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걸 해도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우리 스타시 패밀리가 아는 형님의 많이 단체로 막 그죠? 네네네. 예, 뭐 정말 스타시 패밀리 그 자체로도 큰 빛을 발했는데 아니 거기서 사실 춤신춘한 모먼트를 제가 좀 이제 기대했는데 네. 아 우리 크래비티 형준 씨가 너무 아 형준이 너무 너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대박이에요 형준. 걸그룹 보이그룹 뭐 정말 네, 상관없이 모르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아 어떻게 춤장의 자리를 그냥 내주는 건가요 이렇게 형준이한테만큼은 예, 내줘야 돼요. 내주는 것보다 약간 좀 이제 같이 예. 이제 살짝 아, 예. 한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형준 씨한테. 예. 너무 열심히 추지 말고 너무 열과 성을 다하지 말고 예, 적당히 나도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게 좀 예. 도와주세요. 같이 발전하자. 네, 도와주세요. 예. 아 근데 정말 형준 씨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모니터를 엄청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진짜 대단해요. 네네. 나중에 두 분이 또 춤장으로 예능 프로그램도 한번 춤장으로 예. 아니 그래서 첫눈 챌린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 예. 첫눈 챌린지 봤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눈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눈을 이렇게 뿌려주는 건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그것도 완전 즉흥적인. 갑자기. 예 거였는데 네. 진짜 너무 차갑더라고요. 아 그게 잡으니 그게 약간 보였어요 근데 얼굴에. 예, 아 이게 차갑구나. 아 눈을 그냥 딱 감으면서 침착하려고 하지만. 맞아요. 굉장히 그 차가운. 아, 또 이게 춤을 제가 예. 오랜만에 춰서 그런지 네. 앞에 두 번을 틀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아,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너무 춥더라고요. 예, 너무 예. 추워서. 근데 여러분 첫눈 챌린지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했는데 우리 정세훈 첫눈 챌린지도 검색해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3위 공개합니다.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잃니다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감성적인 음악을 참 잘 만들어서 음악 한 곡으로 이별 장인이란 수식어를 얻은 헤이즈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3위 차지했습니다. 사소한 습관들이 내게로 가는 길을 내게 알려줘 헤이즈 해픈 우연 흐르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는 비와 관련된 노래 많이 불러서 또 비의 여신이라는 수식어도 있고요. 예, 세훈 씨가 이번에 싱어송라이돌이라는 사실은 그 전부터 싱어송라이돌을 수식어로 독보적인 수식어로 수년간 써왔는데 이번 앨범의 수록곡으로 네. 같은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곡은 또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퀴즈도 살짝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네. 뭔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곡인데 네. 그 결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싱어송 라이돌이라는 제목으로 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네. 밀어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밀어붙여도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곡이. 그쵸. 네, 이번에 밀어붙였는데 이게 딱 수록이 됐을 때 느낌 네. 어땠어요? 일단 저도 막 막무가내로 이런 스타일은 네.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네. 하는데 이제 그 설득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그래도 아 기분 좋게 예. 잘 작업했던 그런 곡입니다. 녹음은 금방 했나요? 네 녹음도 너무
잘 풀리고 수월하게 예, 잘 됐던 곡입니다. 예, 잘 들립니다. 가사도 싱어송 라이돌 네.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가 여러 뮤지션들과 콜라보 작업을 했잖아요. 네. 혹시 세훈 씨도 이번에 한 1년 8개월 동안 곡 작업을 쭉 해오면서 이제 네. 선우정아 씨 챈스는 썼으니까 네. 혹시 이제 또 아 이분이랑 같이 좀 작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오히려 진짜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은 분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아 약간 뭔가 힙합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래퍼라든지 막. 네 래퍼라든지 아니고 음악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 어떠한 예술의 분야라든지 네. 네.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딱 떠오르는 건 아닌데. 네. 느낌... 근데 저는 모든 진짜 뮤지션들과 다 한 번씩 작업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네. 좀 같이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또 이번에 헤이즈 선배님이랑도 한번 네. 기회가 되면 작업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이즈 씨하고의 작업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음악이 만들어져 나올지. 네네. 예, 또 반대되는 느낌으로는 우리 영지 소녀, 이 영지 씨 있잖아요. 네. 예, 부순간 예,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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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독보적인 음색이어가지고 아. 제시 씨였죠. 정말 독보적이죠. 제시와 정세훈 어떻게? 너무 좋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나를 설득 작업. 설득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냥 1년 내내 음악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렇게 좀 센 느낌으로 힙합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나중에 또 정말 깜짝 놀랄만한 또 누군가와 멋진 음악 만들어서 발표해 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땀나죠. 갑자기 제시 씨 식은땀.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재밌죠. 네,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 완전 네. 힙한데 음악 잘 못 만들어 오면 버럭하죠. 그렇죠. 많이 제가 혼나야죠. 네. 네.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2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분 여성분 없을 겁니다. 체념을 만들고 부른 빅마마 이영현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2위 빅마마 이영현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2위 공개합니다. 너무나도 러블리한 남매 악뮤 그 중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오빠 찬혁이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2위 차지했습니다. 악뮤 러블리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 곡이 뭐 난리가 났어요. 정말 네. 오랜 기간 차트인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함의 현실 남매로 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세훈 씨는 네. 여동생은 없잖아요. 형들 그죠? 형이 두 명 있습니다. 형이 두 명 있죠. 그래서 보통 삼형제 중에 막내는 네. 좀 치이지 않아요? 어때요? 많은 터프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죠. 아니. 예. 부모님은 네. 큰형은 큰형이라고 좀 챙겨주고 막내 좀 막내라고 좀 귀여워해 주시나요? 어때요? 아니면 막내를 좀 더 챙기나요? 그래도 우린 다 정말 골고루 네. 잘한 것 같은데요? 골고루? 네 골고루. 그럼 막내라고 특별히 뭐 보살핌을 받는 건 없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형들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예. 6살, 5살 예. 이렇게 나는데 예. 그래서 사실 뭐 형들이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형들이 네, 그렇게 했죠. 그럼 사랑 많이 받았네요 막내로.
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예, 예. 아니, 나이 차이가 이제 그렇게 나는데 이번 앨범 이제 만들고 하면 부모님이나 네. 형들한테 좀 들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앨범 들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 형제들은 뭐 문자나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게 옵니까? 아 사실 되게 제 노래를 누구보다 궁금해요 형들이. 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노래 좀 완성이 되면은 네. 들려주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는데. 예, 그럼 예. 어때요? 그 남자 형제들의 반응은? 작은 형은 되게 그냥 좋다고 해주는 편이고 예. 뭐 이렇게 뭐 되게 좋아해주는 편인데 예. 큰 형이 예. 뭔가 평론가처럼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 있어야지 근데. 예, 되게 예. 도움되는 말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형 얘기 듣고 약간 작업을 좀 뭐 바꿔보거나 그 네. 느낌 좀 받아요? 아니면 바꿔야겠다까지는 아니에요. 가진 않았는데 아. 그런 뭐 바꿔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하시는 예예예. 예, 예. 그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다 냉철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본인의 감상을 얘기해 주는 스타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통화로. 아니요 직접 또 만나서 얘기, 예, 만나서 하고, 예. 그러면 첫째 형 스타일이 더 좋아요 음악 작업하기에 냉철한 예 판단 아니면 두 번째 형 같은 스타일이 더 좋아요 둘 다 필요한 스타일인 아,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아, 밸런스가 둘 다 다 네. 이제 성향이 완전 다르네요 첫째 형하고 둘째 형하고 네 맞아요 예. 부모님의 이번 반응 어떻습니까 퀴즈 예. 일단 뭐 다들 항상 뭔들 예, 네. 제 곡이면 다 좋아해 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세훈 씨 목소리면 뭐 뭔들 뭘 해도 아유.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커버곡도 올리시고 했는데 뭘 불러도 사실 니곡내곡 스킬을 쓰시잖아요. 정세훈 씨도. 아유, 그래서 제가 참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네. 제가 뉴진스를 너무 좋아하고 디토라는 곡 디토 정말 2023년에 최고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그쵸, 예. 예,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곡이라 좀 뭐 지금 음악이 마침 꺼졌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 가능하죠. 그럼요. 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타를 가져왔으면 좋았으니까 기타는 없지만 없지만 여러분 없지만 네.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디토 여러분 예 한 두 네. 소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Five, six, seven.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타타타 울린 심장. 라타타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저 못다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타타타 울린 심장. 라타타타. 아 정말 죄송해요. 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저는 곡을 기대했거든요. 아니 저 자신감 있으면 저도 들어갈 텐데. 아 제가 춤을 춰드릴 네. 수 있으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 진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라타타타. 아 갑자기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세훈 씨 네.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예 요즘에 혹시 이렇게 좀 눈여겨 보고 있는 뭐 곡이나 내가 한번 커버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오 일단 뭐 첫눈 노래 저는. 댄스도 네. 챌린지도 네네네네. 했지만 노래로 불러 기타 치면서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우리 챌린지를 영상으로만 한 30초 짧게 보니까 네. 이거 나중에 또 이제 활동 좀 끝나고 네네 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쿠스틱하게 예. 요즘 정말 그 첫눈이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기대할게요. 여러분 디토 정세훈 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1위 공개합니다. 그의 음악적 영감과 에너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JYP 박진영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올라운더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티스트입니다. 가수, 배우, MC까지 다 잘하는 만능 아이유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1위 차지했습니다. 블루밍 흐르고 있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아이유 블루밍 들으면서 정세훈 씨와는 마무리할 텐데요. 네. 세훈 씨 진짜 오랜만에 1년 8개월 만에 저랑 방송했잖아요. 네. 오늘 어땠습니까? 아 일단 오늘이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편하게 또 대해주시는 선배님과 그 시작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스무스하게 이번 네. 활동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딱 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네. 첫 활동 예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저도 너무 오늘 즐거웠고 이제 네. 음악 방송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나중에 활동 끝나고 첫눈도 네. 한번 네. 한 여름에 부르는 첫눈도 괜찮아요. 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불러주시고 네. 세훈 씨 활동 응원할게요. 행운 따랑해요. 귀엽게 마무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빨리 이번 활동 이제 시작입니다. 파이팅! 으아차차! 아,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